우리 이누 씨가 스페인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데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소문 내려는 게 아니고요. 네. 스페인에 가서 축구 게임을 한 게임 보고 오신답니다. 네, 맞습니다. 스페인은 축구도 어떻게 그 관광 상품화 했는데 네. 우리는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뭐 K리그를 보러 무슨 중국에서 여기 날라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 그 제가 이제 그 친구 중에 K리그 서포터즈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친구가 있는데 되게 근데 어쨌든 스포츠 경기라는 게 또 가서 보면 그 현장의 재미가 있잖아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또 가서 보면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또 그게 또 리그 경기는 또 국가대표 경기와 또 별개로 또 다른 그런 묘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일단 먼저 리그 경기를 국내 리그를 먼저 본 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제가 보는 건 11월 5일 바르샤하고 네 바르샤하고 세비야 네 경기 지금 프리메라 리가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네, 바르샤와 세비야의 경기를 보고 올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은 저기 뭐 직관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던 뭐 그런 스포츠라든가 기억나는 경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90년 아 다 잊어버렸네. 제가 박찬호 선수 보려고 LA 간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 친구가 표를 딱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표를 사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표를 그때그때 살 수 있는데 표 파는 분이 한국 분이세요. 아주머니. 아 그렇군요. 수석분한 할머니 좀 아주머니. 저 한국에서 왔어요. 저 박찬호 선수 오늘 던지니까 그거 좀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달라고. 근데 그 폴 때 있죠. 파울이냐 홈런이냐 네네네네. 결정하는 폴 때 옆이야. 오 그렇군요. 이 아줌마가 왜 여기를 줬지 이게. 이게 좋은 자리인가? 이게 좋은 자리인가? 캐쳐도 멀고 외야수만 보이는데 여기 박찬호가 투수인 걸 모르나? 근데 게임 한 시각하게 한 시간 반 전쯤에 들어갔는데 그 바로 앞에서 박찬호 선수가 피칭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불펜 그 바로 옆에 이제 불펜이 네. 있는 거군요. 여기 카메라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와 그거를 미리 알고 진짜 네. 좋은 자리를 준 거네요. 이거는 그 야구장의 구조와 그날의 네. 이제 박찬호 선수가 선발 등판이 아니었던 거죠? 선발 등판이죠. 아 선발 등판. 아 미리 몸을 미리 거기서 풀고 있구나. 아, 네네네네. 그렇군요. 하얀색 그 다저스 옷을 입고 푸는데 땀을 뭐 진짜 비오도 틀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다저져 이렇게. 아. 저렇게 갖고 게임을 뛸 수 있나 하고 또 쑥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진짜 시작하니까 또 새 걸로 갈아입었어. 무슨 그 메탈리카 공연 시작할 때 쿵쿵쿵쿵 떨리는 거 있죠. 네네. 그거보다 더 현란하게 그냥 아~ 무슨 뭐 다쳤어 갖고 수비 위치로 뛰어갈 때 그 뭐 벨 노래가 다 나오고 그렇군요. 막 폭죽 터지고 이겼습니다. 어이. 네. 아 그날 그러면은 네,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 네, 3진을 9개나 잡아내면서 완투 승했습니다. 그렇군. 완투요? 네, 완투했습니다. 와, 진짜 운 좋게 네. 보셨네요. 네. 운이 좋은 경기라고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재밌었겠네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관광 상품화가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아,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팬더 멕시코의 로드 원 60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입니다. 142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로드 원 값이네요. 네. 네. 이 정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알맞게 잘 깠어요. 옛날 지금에. 네. 로드원이 그냥 정말 적절히 네, 지저분하지도 않고 네, 깔끔하게 잘 까는 걸로는 로드원 따라갈 만한 게 없죠. 네, 바디 엘더고요. 메이플 모던 CCM 내 포페로 지판에 빈티지 스타일 머신헤드 42mm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 그리고 지판공률이 아주 빈티지한 7.25인치 지판공률 옛날 스트레스 지판공률입니다. 네. 동그래요 앞에가. 그리고 21 내로우 톨프렛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빈티지한 스펙이죠. 21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텍스맥스 싱글 코일 스트랩 아이고 그대로 세트 그대로입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자 신청 검사를 해볼게요. 99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98.5가 좀 많아서 98.5예요 오네요. 네. 44 75 제나마나 네. 에? 이 에? 73 7
7-1. 7-1. 지금까지 잡았던 스트릿 중에 가장 얇은 넥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7-1이요. 네. 로드온의 좀 그 좀 자랑을 하자면 이 퍼페로를 갖다 되게 얇게 켜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요 포지션 마크가 반밖에 안 걸려요. 아, 맞아요. 네. 그래갖고 진짜 이거 기술력입니다. 네. 네, 요거 잘했습니다. 하프 포인트. 네, 너무 두껍게 칠해 너무 두껍게 발라도 안 좋고. 네. 너무 얇게 해도 안 좋고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게 쓰시죠. 무게 몇 대 몇? 짜장. 3.24, 3.43. 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좀 0점이 좀 낮네요. 아, 또 맞을 수도 있어요. 퍼펙트. 야, 감사합니다. 네, 제 쪽으로 아, 가깝습니다. 이 3.29, 3.3 정도 되는구나. 네, 이게. 3.3. 이거는 이제 뭐 넥도 얇고 무게도 적고 상당히 컴팩트한 느낌의 그런 스트레시네요. 네. 3.29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진짜. 어우, 이거 좋다. 어허. 선생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운드 그 자체죠. 아, 좋다 이거 진짜. 퍼페로 사운드에 좀 적응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히 좋아. 앞으로 하다가 맥펜으로 오니까 이 사운드가 앞으로 팍 치고 네. 나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마샬로 하면 비닐을 구겨준 소리. 네, 네 그렇죠. 요거죠. 아이고 요거 좋다. 좋습니다. 밴드 요거... 아유. 이거 밴드 게임은 아주 좋네요. 포페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확실히 잡았네. 됩니다. 어우. 약간 트래블이 많군요. 네, 약간 트래블이. 그래서 팬더에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네. 팬더 FM 아주 적절하게 어울렸어요. 마샬에서 조금 강력합니다. 네, 같은 A로 진행해볼게요. 팬더부터.
아주 신나는 사운드네요. 아, 이게 이거 신나고 팍팍 튀어나오고 댐핑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강렬합니다. 트레블이 살짝 들려있는 듯한 그 사운드가 마샬에서 좀 상당히 강력한 편이고요. 팬더에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잘 튀어나오고요. 자,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1923회에 잭슨 USA 크리스 브로데릭 솔로이스트 6 모델이었는데요. 이거 좋습니다. 기타 네, 좋습니다. 이거 기타 좋았죠. 네. 이 밑에 군필 여고생님이 군필 여고생이요? 네, 군필 여고생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필을 하셨고 여고생이랍니다. 네, 크리스 브로데릭 이분도 잭와일드 존 페트루치와 같은 과이신가요? 덜덜. 크리스 브로데릭 시그니처만 하면 뭐 메탈밖에 못할 사운드가 나네요. 그래도 스탠다드한 잭슨 기타들은 LA 메탈, 데스메탈 범위인데 얘는 일단 스래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한줄평, 홀리워를 태교로 듣고 태어난 우량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군을 피하시고 네. 태교로 홀리워를 들으셨고요. 네, 뭐 어떤 분일지 저는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네요. 네, 군필 여고생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군필을 여고생님 네. 했는데 네. 태교로 홀리워를 듣고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도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로드원에는 포페로가 진짜 딱 맞네요. 한 줄 평을 좀 기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로즈우드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포페로가 정답입니다. 로드원에는 알겠습니다. 로드원에 잘 어울리는 포페로. 네. 저는 팬더에 가장 잘 어울리는 로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팬더 앰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로드원. 지금까지 들었던 뭐 포페로 모델들이 쫙쫙 달라서 이렇게 착착 감기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점수 드릴게요. 로드 142만 원입니다. 142만 원. 정수 많이 드려요. 갑자기 하고 자. 막 킬로그램이라고 쓰려고 그랬어. 네, 소주 되는 액면. 몇 대면? 네, 바로 똑같습니다. 좋다. 이렇게 나왔네요. 괜찮아요. 네, 오늘 이렇게 60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야, 이게 또 뭔 나무냐 이랬는데 점점 네, 이제 점점 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갈수록 이제 뭐 나무의 수종들이 10년 전하고 또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구경도 못했던 뭐 부빙가니 네, 뭐 무슨 웬지니 뭐 우통이니 네, 뭐 별 나무들을 저희가 다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어떤 나무가 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또 벌목이 금지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대체 나무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점점 없어지면서 합성 수지로만 이제 또 가게 되는 또 새로운 방향성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뭐 이런데 이런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이 목재로서 그냥 정규 음향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페로는 지금 아주 괜찮은 행보를 걷고 네. 있는 네, 그런 목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타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은 뭐 계속 뭐 로드원인데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기타로 네. 재즈 마스터 로드원이라 네. 과연 포페로로 재즈를 마스터할 수가 있는가. 네. 지금까지 다른 목재들은 다 실패했는데 네. 포페로는 과연 포페로는 혹시나 재즈를 혹시 마스터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네. 뭐 거의 뭐 중평은 재즈는 마스터할 수 없는 걸로 네. 네.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한데 간데. 그래도 포페로가 어디까지 힘을 써줄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